반대편 길게 오픈석점 메이트 석점. 아, 메이트 다시 조준화입니다. 립을 뚫어냅니다. 외곽 메이트 스텝백 이후 석점 시도. 1쿼터 석점 3방째를 꽂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주일보다는 허웅 림을 바라봅니다. 이겨냅니다. 선을 뚫고 허웅이 살아나야 한다 라고 키플레이어 선정이 됐었는데 네, 석점 한 방을 꽂았습니다. 예. 지금 DB 선수들이 스위치 스위치 하면서 볼을 못 잡게 하죠. 예. 수비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경기 초반에요. 97대16. 잡자마자 자 라거나가 아. 예, 던졌다 하면 백발백중인 지역입니다. 예, 이 라거나 패턴입니다. 네. 예, 준비해야 됩니다. 동점입니다. 20대 20에서 일본 안쪽 들어와 있는 1쿼터. 자 슈페이크 왼쪽 코너 다시 갑니다. 아! 다시 만들어냅니다. 원투 디비. 아. 송교창 정창용 오른쪽 돌파 밀어내고 공간 안고 백샷 적중. 좋습니다. 아, 정창용 선수 참 꾸준하네요. 예, 맞습니다. 저는 DB의 공격 왼쪽 코너 지역 3점. 아, 네. 오늘 뭐 김혜원 빨리 가야 되죠 지금요. 자 트랜지션 속공 네. 상황 김경민 스탑 점퍼 페인트 아, 안쪽에서 아. 생산해냅니다. 자, 상당히 좋은 슛입니다. 네. 발목 상태가 안 좋지는 않으니까 응원 열심히 해주시고 좀 더 좋은 경기력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넉점 차 네. 5점 차로 앞서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비었죠. 인사이트 잡았어요. 드롭패스. 지금 디펜스에서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네. KCC는요. 그리고 오늘 경기 DB예요. 예, 조금 더. 두경민 다시 날아오릅니다. 아~ 득점 뽑아냅니다. 아~ 다시 갑니다. 두경민 올라갑니다. 만들어냅니다. 아~ 네. 오늘 많이 전반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허용하고 있죠. 반대로 원투 DB는 원하는 또 외곽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면서 50득점. 출입문 닫습니다. 넘길 채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쏩니다. 길었습니다. 지금은 약간 레인보인데 네. 휘슬이 울렸어요. 쏘고 난 이후에 휘슬이 아, 울렸거든요. 네. 지금 자빠지면서 네. 밑으로 들어갔거든요. 아, 네. 이제 3분 안쪽 들어온 양팀의 전반전. 네, 데비 선수를 포스를 시키죠. 박지훈 석점 라인 상차합니다. 아, 네, 박지훈. 김영훈 선수가 갈 필요가 없거든요. 예. 지금은요. 공격할 의사가 없는데 가가지고 괜히 또 쓸데없이 맞거든요. 저런 거 자, 재착 2회 수교창 반대입니다. 스피니 2회 득점! 자 그런데 지금 아 녹스 무릎이죠. 스피드가 붙은 무릎과도 부딪힌 것 같습니다. 네, 타박이네요. 아 저 안쪽 상당히 아프잖아요. 네. 네. 나서게 되는 원주 DB 프로미 양팀의 3쿼터 함께 떠나보시죠. 니한테 메이튼 데이비스와 마주칩니다. 아, 지금은 네. 왜 이 메이튼과 데이비스의 이 관계를 말씀을 드렸냐면 이 두 선수가 NCAA 미국 대학 농구에서 함께 뛰었었어요. 같은 컨퍼런스 소속이었고 개인 기록은 데이비스와 자주 만났었는데 메이튼이 앞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네.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이튼 선수가 예. 조준합니다. 빗나갔고요. 홍수서 이런 거 좀 넣어줘야 되죠. 네. 송교창 외곽 키가운 이후에 이정현의 석점 시도 성공합니다. 그리고 뜁니다. 송교창 슛베이크 올려놓습니다. 아, 네, 득점이다. 상대방의 예. 송교창이 돌아왔습니다. 예, 타이밍을 뺏었죠. 지금요. 송교창 선수가 153까지 6점 차가 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예. 제 3쿼터 자체는 네, KCC의 3쿼터 아하 계속 좋아요. 보기 힘든 바이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네, 디펜스 잘했어요. 네. 선수들 에이스 역할을 해야 되죠. 앤테메이튼 네, 지금 혼자 맡겨두면 안 됩니다. 백악률 송창용의 수비 예. 자, 지금도 메이튼 천지입니다. 잘 맞습니다. 지금도 홍 선수가 찬스거든요. 네. 네. 지금 스크린 완전히 걸려가지고 두 선수가 다 저 메이트 선수 쪽으로 갔거든요. 전체 시야를 좀 넓게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걸리오 패스로 갑니다. 이정현 뗍니다. 자 그런데 아, 자 슛 네. 동작 이전인가요? 쏘기 전에 이 상황 네. 이 상황에 대한 또 판독일 것 같습니다. 예. 유현준의 수비 야테메이트 오른쪽 볼파 밀고 들어가는데요. 아, 이번엔 네. 반칙을 유도해냈어요. 지금도 메이튼 선수가 잘 이용하죠. 네. 데비 선수가 늦는다는 걸 알고 이정현 패스 미스가 아, 나오네요. 네.
자, 치명적인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엔트리 패스 라거나. 자, 지금은 허웅의 공을 건넸습니다. 충격창 미스매치죠. 빙글 돌았습니다. 베이스라인 움직임인데요. 넘어졌어요.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네. 지우대 차가버리 수비를 뚫고 왼쪽 넘어왔습니다. 김은 날려보냅니다. 석점 조준. 뛸 수 있는 빅맨 라거나입니다. 반칙으로 끊었고요. 핸드홀이 됐어요. 예. 실패요. 마찬가지 KCC의 트랜지션 라거나 1점. 지금요. 자, 또 한 번의 카운트까지 얻어냅니다. 예. KCC. 항상 이럴 때는 좀 더 베스트 멤버들을 좀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도 뺏겼어요. 블락샷. 송유탄. 네. 멋진 플레이입니다. KCC. 저런 거거든요. 아, 지금 포지션에서 또 DB는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지금 또 초반에 선수들을 좀 더 잘 기용을 해야겠죠. 예. 아, 게임 잘하고 막판에 왜 그래, 갑자기 또? 네. 아니,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리바운드나 이런 기본적인 게 안 된 거 아니야? 네. 너 어디다 정신 놓고 하는 거야, 임마? 너 하나 미스하고, 너 하나 미스하고, 너 하나 미스하면 그게 10점이야. 네. 손교창. 돌파. 네, 돌아서 갑니다. 손교창 밸런스 유지. 네. 득점 떨어집니다. 이제는 한 점 차. 손교창을 계속 만납니다. 아, 사실은 못하네요. 네. 두경민 석점 시도 캐치앤샷 적중하지 못하고요. 후반에 확실히 달라진 DB의 석점 성공률입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초반에 3점 슛이 많이 들어가도 후반에 안 들어갔을 때 그 대책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네. 유현준 지금도 라거나 쪽을 패턴을 봤죠. 라거나였습니다. 또 다 따라와서 멤버 체인지를 하거든요. 네. 네. 아쉽습니다. 4쿼터의 KCC 무서운 스코링 런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4쿼터에만 지금 11대 0이에요. 이런 선수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네. 오펜스 자꾸만. 자, 김종규 이번엔 갈까요? 이번엔 갑니다. 맞습니다. 김종규의 2점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저렇게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아, 넣어주면 해야 됩니다. 포스트 플레이를 하면서. 예. 하면서 패스를 해야죠. 하면서 그냥 서서 말고요. 예. 넋을 바라보죠. 이현준. 라인 밟았어요. 라인 크로스. 아, 지금 KCC도 급합니다. KCC가 지금 미스가요. 네. 두경민 엘보우 점퍼 드디어. 네. 해결해줍니다. 드디어 하나 들어가네요. 두경민. 예. 자, 어느새 2분밖에 남지 않은 오늘 경기입니다. KCC. 네. 트러블. 네. 자, KCC가 자멸할까요? 번호 19개째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금요. 정착력이었습니다. 점수가 안 나왔는데도 긴박감이 지금 상당합니다. 두 팀의 좀 색깔이 다릅니다. 마스피. 네. 두경민 치고 가죠. 네. 에이스 먼저 두경민입니다. 네. 됩니다. 네. KCC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공격입니다. 이정현 바로 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이정현. 야, 이걸 보고 쏘았네요. 김종규 선수 힘들어요. 지금 누구 찾아야 될지도 몰라요. 네네. 네. 자, 라거나 손교창에게. 네. 타이밍. 자, 1차 공격은 되지 않았던 KCC. 라거나 다시 뛰어 나왔죠. 손교창 인사이드 라거나. 네. 드라이빙 김종규 과감하게 갑니다. 네. 반칙입니다. 지금도 예, 수비 잘했는데요. 반칙이 나왔습니다. 예. 그 중심에 또 라거나가 있겠죠. 이정현 한 번에 역전! 따라합니다! 김영훈 선수 왜 이정현! 너무 좋아요. 이정현을 네, 막을 수 없습니다. 클락샷 클락은 4초 차입니다. 득점이 필요한 입장 지켜냈어요. 갑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포지션. 네. 전달됐습니다. 이정현 라거나 스피드 스피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정현 도약한 방 득점이 안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경기가 끝납니다. 아깝네요. 최하위 팀의 유쾌한 반란. 원정 5연승의 모터를 달아준 동정의 스토리에 방점을 잘 찍어줬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KBL
농구 아닙니까? 아, 너무 재밌습니다. 네. 야, 오늘 김현 선수 오늘 잠 자겠습니까?